구라프 선수들 모이면 모일수록 트롤이라고 했잖아요. 트롤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결승전에서 그리고 어떤 트롤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지. 일단 다전제에서 제 멘탈이 약하다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저보다는 솔직히 범현이가 좀 많이 화나거든요, 다전제에서. 그래서 다전제 때 범현이가 만약 한 판으로 진다면은 거기서 멘탈 약한 선수들 몇 명인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들까지 같이 터져서 우르르 무너지지 않을까 싶은데 잘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는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정말 달라졌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고, 또 뭐 만나면 트롤이니 뭐니 하는 얘기는 솔직히 자기네가 같이 못 만나서 그렇지. 그리고 솔직히 만나면 트롤 되는 게 스맵이랑 프로지 뭐 프릴라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왕호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발전해서 온 친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다전제를 많이 해봤고 또 결승전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저희 팀이 한 판을 지더라도 이제 아프리카 주장이 쿠로인데 쿠로가 정말 다전제에서 멘탈이 약해요. 그건 제가 같은 팀을 해봐서 아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 팀이 조금 더 강점이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종인이 형과 제가 그런 쪽에서 쿠로보다는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종훈이의 장점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종훈이의 장점이라고 하면 뭐 제가 해봤을 때 KD정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이고, 또 종인이 형이랑 또 범현이 형이 또 라인전이 또 엄청 강한 편인데 그거에만 안 꿀린다면 저희 팀이 또 알아서 다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몇 대 몇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일단 부산에서 결승을 제가 감독하면서 한 5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부산에서. 무조건 이길 건데, 그래서 다 이겼었으니까 3-0 승리 예상합니다.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3-2로 이기고 싶다. 이 3-2를 생각하고 있고요. 쉽게 이기려는 생각이 가장 옥멸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승을 3-2로 이길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좀 이상해지는데 저는 선수들한테 진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너희는 질각이 없다. 무조건 이긴다. 저는 무조건 이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결승이든 어떤 경기든 진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고 싶은데 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무조건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충분히 좀 꿀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프로 선수는 경기 봤을 때 팀 케어를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라고 생각했고 되게 노련하게 플레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결승에서는 제가 라인전으로 찍어 누르면서 캐리하는 모습으로 이기고 싶네요. 그렇게 찍어 눌러서 이기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킹존 드래곤 X의 감독을 맡고 있는 강동훈입니다. 이번 결승 부산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결승을 한 5-6번 정도 했었어요, 결승을. 그래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기억이 많고요. 이번 부산 결승도 좋은 기억 살려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결승전은 이제 리그의 이제 마무리를 장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종 순위도 나오고
당연히 우승 생각이 간절하지만 우승을 바라보는 것보다 우승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고요. 그 말뜻은 그 1경기부터 매 세트만 생각하는 이렇게 그 한 세트 한 세트에 집중하다 보면 좋은 결과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프리카 프릭스 이번 기회에 최고 하이 커리어를 찍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쉽지 않은 상대겠지만 저희가 열심히 해서 우승은 저희 우승컵은 저희가 가져가도록 하겠고 파이팅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결승전이 처음이던데 너무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긴장하지 않고 좀 열심히 많이 해서 준비 많이 해서 결승전에서 3대 1이든 3대 2든 3대 0이든 꼭 이겨서 우승컵 한번 들어 올리겠습니다. 파이팅!